we've got a little something special for all you action buffs out there. If you've been around the past couple of decades, you surely know a guy by the name of Keanu Reeves. Keanu Reeves, I have loved him since back in the day when he was in Bill and Ted's Excellent Adventure. Such a fun movie. And he's one of my favorite actors of all time. Me too. And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would agree with us. In his extensive career, Keanu has effortlessly transitioned from one iconic role to the next. From the groundbreaking Matrix series to the adrenaline-filled John Wick saga, this guy has done it all. And to honor what Keanu's achieved so far, Prime One has teamed up with Blitzway to recreate some of his most memorable portrayals in Hollywood history. I cannot wait to see how they turned out.안녕하세요. 블리츠웨이 김경화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츠웨이 황대환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블리츠웨이에서 만든 작품은 존윅4의 주인공인 존윅과 케인입니다. 존윅 역할의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케인 역할의 견자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만들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두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떤 이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면적 갈등에서 오는 표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극 중에서 존윅은 늘 죽음에 대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영화 속 대부분은 잔혹한 킬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늘 가족을 그리워하는 너무도 따뜻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부분이 존윅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존윅과 케인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강인함과 차가움, 그리고 동시에 두 캐릭터가 가지는 내면의 미묘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죽여야 하는 상대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케인은 나름의 사정으로 존윅을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존윅을 만나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이 각자만의 안타까운 이유로 서로에게 총을 들어야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장면이 존윅 4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영화 속에서 두 캐릭터를 동시에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는 특징과 동세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같이 놓였을 때 세트처럼 보이거나 마치 한 영화 속에 한 장면이 떠오르게 만드는 연출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의 계단신도 너무 좋았지만 오사카 콘티넨탈에서의 격투 장면도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존윅은 여러 가지 포즈 중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총을 겨누는 대표적인 전투 포즈가 있고 그리고 또 정적이지만 내적 갈등에 좀 더 집중한 포즈. 이 두 가지 포즈 중에서 조금 더 스태츄로서의 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존윅의 내면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즈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윅의 포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들의 시선에 따라 싸움이 끝난 후가 될 수도 있고 싸움 전에 좀 긴장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인은 극 중에서 앞이 보이지 않은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감각만으로 주위 사물과 공간을 인지하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감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자세가 케인의 캐릭터를 더욱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존윅과 케인의 헤드는 레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블리츠웨이 헤드 메인 소재를 PVC에서 레진으로 교체한다는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 레진이라는 소재는 피부의 미세한 주름 표현부터 아주 작은 모공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소재마다 어떻게 피부 질감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존윅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레진 소재의 장점을 바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이 되었으니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윅은 살짝 젖은 머리가 특징인데요. 정갈하지만 그 속에서 거칠고 또 불규칙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젖어있는 헤어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모보다는 조형모로 만들었을 때 더 그 느낌이 어울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존윅이라는 캐릭터는 모든 무기에 능숙한데 이번 존윅4에서는 전작에 나오지 않았던 좀 더 다양한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 콘티넨탈 전투씬에서 인상 깊게 좀 제가 눈여겨봤던 무기들이 카타나죠. 1번도 그리고 쌍절곤 그리고 오른손에 대표적인 무기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파츠로 맨손 한 쌍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케인은 지팡이와 권총이 메인 무기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팡이 손잡이를 뽑으면 칼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청각 센스를 들고 있는 맨손 교체 파트가 있습니다. 이번 존윅 2종은
뒤편에 아트월과 아래쪽에 베이스로 구성되었는데 오사카 컨티넨탈 전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오브제였습니다. 보통 아트월의 경우 저희가 이전에 따로 만든 기억이 없긴 한데요. 워낙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쓰였던 그림들을 그대로 받아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컨셉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존윅 4 포스터나 영화상에서 좀 인상 깊게 등장했던 모래시계를 구현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존윅과 가장 잘 어울리는 총기를 모티브로 한 심플한 베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상의 소재는 안타깝지만 방탄은 되지 않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희가 의상을 제작하면서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케인의 포즈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역동적이고 좀 웅크리는 포즈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스태츄와 비교를 하면 의상을 입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즈예요. 그래서 바디 설계를 할 때부터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또 팔이 꺾이는 각도까지 계산을 하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케인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로 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만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블리츠웨이의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제작이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